안녕하세요. 4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내 몸이 병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까지 넘쳐 무거운 짐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악취가 납니다. 내 허리가 굽고 곱고 부러졌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내 등은 열로 후끈거리고 내 몸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쳤으며 심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내 상처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하기를 꺼리하고 내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덫을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위협하며 하루 종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내가 귀머거리처럼 되어 듣지 못하며 벙어리같이 되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나를 듣지 못해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넘어질 때 그들이 의기양양하여 뻐기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행한 일을 슬퍼합니다. 내 원수들의 세력이 막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시편 38편인데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 그런 게 본문이 긴데요. 오늘 시편의 내용은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느 정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내 몸이 병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까지 넘쳐 무거운 짐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악취가 납니다. 내 허리가 굽고 꼬부러졌으므로 내가 하루 종일 슬픔으로 다닙니다. 내 등은 열로 우끈거리고 내 몸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쳤으며 심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화살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라고, 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결과로 몸에 병이 들었고 뼈가 성한 곳이 없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나요? 보통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 망할 놈의 김집사 때문이야. 김집사님 죄송합니다. 천집사라고 할게요. 천집사.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때 이놈의 천집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지은 죄악, 자신의 이런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놈의 바세바 때문이야. 이 바세바가 이쁘지만 않았어도, 이 바세바가 옥상에서 목욕만 하고 있지 않았어도, 내가 바세바를 바라보지 않았을 거고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그죠? 누군가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바세바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에게서 찾는 대신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에 우리 너무나 익숙합니다. 혹은 환경을 한탄하기도 하고요. 때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의 대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자신의 상처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또 심지어 가족까지도 멀리했거든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덫을 놓고 해치려는 자가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위협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 놓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들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막 떠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댔을지도 모르겠어요. 온갖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고 도망가는 대신에 그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 전에 뭐가 있었네? 주님을 신뢰하기 전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 다윗을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었다. 이 고백이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로 억누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그가 완전한 인간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과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 그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이 고백이 죄인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다윗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죄들 앞에 우리의 삶은 노출되어 있죠. 수많은 죄들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지만 그 죄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 앞에 정직할 수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 제자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내가 지은 죄 앞에 정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죄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가 지은 죄들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들로 인해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와 당당히 맞서 이제는 그 죄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탁드리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